자, 선이에게 박수! 선이, 자신 있어요? 좋아요. 아,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초등학교 때도 체육 시간 딱 되면 체육 선생님이 야, 강원래 나와. 앞구르기 해봐. 그러면 야, 원래처럼 하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조교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선이는 몇 점에 던질 것인가? 자, 발로 던지세요. 자, 발로 던지세요. 못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완전 구멍에다가 개발에다가 와. 아빠 닮았으면 날라다녔을 텐데 저를 닮아서 그냥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다시 낙. 낙은 다시 하는 거예요. 세게. 빨간 것도 괜찮아. 세게 차, 세게. 세게. 시작. 아우, 못 봤어요. 한 번 더. 아, 자. 한 번 더. 아, 자. 네, 딱 한, 세 판 하겠습니다, 세 판. 자, 세게. 근데, 아, 좋아요, 주장이 응원. 세게 던져, 세게. 세게. 전력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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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세게. 세게. 어느 쪽이 더 많이 있는지를 3점 하겠습니다. 3점. 알겠습니다. 3점. 야. 자, 다음. 우리 수영입니다. 자, 다음. 우리 수영입니다. 아, 미안해. 5점 맞고 나갔어. 야, 우리 가정이 좋았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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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점인가요? 2점! 2점! 오! 아, 아. 어떻게 됐나요? 2점! 똑같이 2점! 홍팀에서는 누가 나가죠? 홍팀! 기대됩니다. 자, 왔다! 에이스! 야, 에이스가 나오네요. 자, 야, 이 카드를 쓸 줄 몰랐어요.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아, 웬만한 경기가 아니면. 저기 사이에 저기. 웬만한 경기가 아니면. 저기 사이에 저기. 웬만한 경기가 아니면 안 나오시는 선수를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경기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점수가 7대 6이라서 마지막으로 딱 한 선수만 더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던 선수도 괜찮아요. 자, 가자, 선이 화이팅! 선이 화이팅! 마지막 선수로 선이가 나왔습니다. 자, 승강팀에서 누가 있죠? 제가 있어. 승강 대 선이. 1점! 에이스래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자, 집중하자. 집중, 집중. 허이! 아빠를 보. 저. 앞으로 오빠. 저. 앞으로 오빠. 아. 아.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굉장히 찰때 애처롭게 보던데?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죠? 세게, 예. 세게. 자. 심판이 왜 알을 하죠? 아, 진짜 못 본, 잘못 본 건가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여기서 낙이 돼도 끝나는 겁니다. 왜 말을 버벅거리죠? 자, 마지막 기회. 잠깐만. 선이야, 발 내려놓고. 아니,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승부요. 표정 좋고. 첫 번째 신발 양구가 승강팀의 선이! 하이파이브. 잘한다, 선이 잘한다. 다음 경기는 태판 뒤집기! 파란색 팀은 파란색 판이 올라오게 뒤집어야 되고 빨간색 친구들은 빨간색 판이 보이게 뒤집는 거야, 알겠죠? 네! 다 만드는 거야? 네, 요거는 건드리지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딱 끝났을 때 딱 아니야. 빨간색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자, 우리 아이들 다 나와주세요. 뭐 하나 알아들은 거 같아요. 자, 희소원이 빠져주세요. 준비! 준비! 자, 뒤집었어요. 파란색 안 돼. 뭐야? 저, 파란색 뒤집어야 돼. 잘한다. 파란색. 아니야. 선아. 잘한다. 빨간색으로 선이 빨. 그냥 계속 은퇴할 걸. 경기는 정리해서 집에 달라고 합니다. 아니, 핑크 색깔로 만들어. 뭐야? 빨간색으로 만들어. 정말 침착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어. 경기는 저렇게 침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직도 너무 어리더라고요. 집에서 교육할 때 다 컸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교육을 했거든요. 좀 엄하게. 근데 딱 언니들, 오빠들 딱 옆에 있으니까 되게 진짜 너무 애기여서 막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좀 모아 교육할 때 조금 그래도 이제는 살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했어요. 운동회를 하면서.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시수는 빈 공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하는 문희수 선수. 사윤이는 애기들이랑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나? 아빠 따라 갈 걸. 그런 표정은 아닌가 싶습니다. 현우는 정리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자. 자, 5초. 자, 우리 에이스들인데. 5, 4, 3, 2, 1. 힘들었어. 비슷한데요? 자, 심판! 청팀의 승리!
Face.